탁월한 선택인데 통통하고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통통하거든요. 뭐 이렇게까지 근데 자꾸 통통하다는 얘기는 빼주시면 관상에서는 꽤 좋은 거예요. 예. 예를 들면은 그 피겨 그 선수 그 김연아. 김연아처럼 이렇게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김연아 선수가 통통하거든요. 예. 그래서 뭐 그래서 하여간 세계적인 전설적인 피겨 선수가 됐지 않습니까? 하여간 달덩어리 같은 이런 얼굴 외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 동그란 얼굴은 공 축구공, 야구공처럼 동글동글한 건 잘 굴러다니거든요. 그래서 어디든지 잘 굴러다닐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적응이 잘 된다. 고향 떠나서 타행에서 살고 고국 떠나서 외국에서 살고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결국은 자수성가한다. 이런 얼굴 외형을 갖고 있어요. 이마, 눈과 코, 입과 턱이 거의 그 비율이 1대 1대 1의 비율에 가까워요. 그걸 황금 비율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마는 초년은 30살 전부터 눈과 코는 50살 전후 그리고 고2의 말년인데 아마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저 오늘 사실 처음 봤거든요. 네. 근데 20대서부터 아마 좀 나름대로 이름도 없고 돈도 좀 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눈썹하고 눈 사이 요걸 부동산 운이라 그래요. 여기도 아주 좋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. 이마, 직업, 청년은 코 자기 자신과 돈이거든요. 직업에서 돈이 코로 쫙쫙 잘 내려오는 거죠. 그래서 돈하고 직업하고 잘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히트치고 있는 방탄소년단 그중에서 뭐 정국 같은 사람은 코가 기막히게 좋아요. 예, 그래서 그거 이제 코는 돈복이 그렇거든요. 예, 그래서 그거 이제 코는 돈복이 그렇거든요. 아, 코 예쁘고 역시 돈도 붙어있어. 그 성형 수술한 거 아니죠? 자연산이죠? 본인 거죠? 100% 자연산. 본인 거죠? 100% 자연산. 지금 그 코가 풍포지만 거 이런 거. 이런 거거든요? 네. 절통부위. 부귀공명을 누린다. 만약에 그 코를 불만여갖고 콧볼을 세웠다 돈 드리고. 돈 나가고 복 나가고. 콧볼 조금. 자 이렇게 콧볼이 없고 뾰족하게 되면 이걸 건봉비 일병 칼코라 그래. 그 이거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여기서 보면 평생 고생하고 돈을 못 번다 이렇게 나와. 그 코 손대면 복 나갑니다. 그냥 숨은 지금 그대로. 네 알겠습니다. 오.